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하고 같은 직장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는 문종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문종철입니다. 예, 네, 저기 조현승 박사님하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문종철 박사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그 다음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무역과 통상 쪽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요번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그 대선의 영향, 그 대선이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그 한미 간에 무역과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철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일본어를 능하고 일본 사정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오늘 할 내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번에 선거가 끝났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좀 제도가 특이해요. 예, 그 우리나라처럼 뭐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주별로 이제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선거인단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각 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그 모든 선거인단을 이제 독식하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종의 간접 선거 제도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이 형성된 그 배경이 이제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연방제 국가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제 국가로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적인 이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가 총 투표 수는 졌지만 결국 선거인단 확보해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이제 2000년 선거죠. 그 이제 아들 부시하고 이제 엘 고어 후보가 이제 그 붙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득표 수는 엘 고어 후보가 많았는데 이제 그 아들 부시가 이제 그 이 선거인단을 이제 많이 차지하는 주들을 이제 그 쓸어가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그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된 그 적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트럼프도 그랬었고, 이번 선거는 뭐 아직 이제 법적으로 뭐 다 끝난 건 아닌데 사실상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이번 선거도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도 굉장히 그 놀라웠죠. 설마 트럼프가 당선될까? 그렇죠. 예,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당선까지 될 거. 이건 정말 이상 밖이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 뭐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았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기대나 우려 이런 거하고 또 그동안 실제로 집권했던 동안 행동했던 거하고 어떤 뭐 차이가 있었을까요? 돌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그 정치계의 상식을 굉장히 뛰어넘는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그거를 이제 뭐 트럼프가 또 하나 이제 리얼리티 쇼를 찍는다라고 이렇게 그 했었고, 그 설마하니 이제 저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표를 찍어줄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득표를 하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더 이제 그 나아가서 그런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황당한 소리들을,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이제 소리들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그 당혹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게 당혹감이 훨씬 더 이제 그 증폭이 커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황당한 공약. 실제로 설마 이건 안 하겠지 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다가 이제 그 담장을 이제 그 실제적 그 실체적인 그 담장을 이제 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잖아요. 설마 이제 아무래도 저기 아무리 트럼프가 저렇게 그
이 황당한 소리를 해도 실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미국이 멕시코에 경제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부분 네. 그런 게 있는데 설마 그거를 그리고 이제 담장을 이제 물리적으로 친다는 게 한두 푼이 드는 일이 아닌데 네. 그걸 설마 실행으로 옮길까라고 이제 다들 의심을 했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 국경 사이에 이제 그 담장을 네. 건설하는 사업이었죠. 정말 대단한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예. 그런 거 외에, 근데 의외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보면은 돌발 행동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사업가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다. 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은 근데 그 대통령직을 4년 동안 수행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이제 그 찾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거보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즉흥적인 네.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죠. 이를테면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TV 보다가 갑자기 트위터를 꺼내더니 이제 내일부터 이 정책 시행할 거임 해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올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정말로 진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그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시행에 옮긴다든가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좌충우돌을 하는 이제 그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네, 참 한편으로는 재밌었어요. 그 네. 트럼프 대통령 보면. 근데 요번에 이제 요번 선거를 이제 2020년 예. 요번 대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트럼프의 패인 예. 그리고 바이든의 승인 이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패인이라는 게 뭐 이 뭐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제 코로나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그 인종차별 문제들, 그러니까 불거진 문제들, 그런 게 이제 페인이라고 이제 지적하는데, 그거보다도 결국은 이제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건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서민층, 노동자들의 삶이 네.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바마, 이제 제가 이제 오바마 당선될 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전부 이제 막 그 그 차에다가 그 오바마 그 캐리커처에다가 호프 적어가지고 이제 차 네. 범퍼에다 붙인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뭐냐면 오바마가 당선되면 정말로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오바마 8년 동안 사실 이제 그 미국 서민층의 삶은 그 이 아들 부시 말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에서 네. 입은 타격에서 전혀 이제 그 나아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그 8년 그 집권 기간 동안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그게 트럼프가 됐고 이제 트럼프가 그런 이제 오바마의 이제 실책들을 이제 그 공격을 하면서 나는 다를 거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온갖 이제 황당한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황당한 얘기들도 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정말로 이제 뭐 시원시원하게 뭐가 달라질 거다라고 해서 찍어줬더니 4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들 삶이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그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까지는 조금 나아지기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트럼프 예. 집권 기간 동안 예. 경제가 상당히 이제 예. 수치의 개선이 됐습니다. 뭐 지표들은 예.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물어 돌아가면서 오히려 더 오바마 때보다 후퇴한 그래서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이제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그 불신임을 이제 표시를 한 그러니까 투표로 표시를 한 거죠. 결국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인 거는 예. 맞긴 하지만 예. 그 코로나 자체보다는 결국 예. 경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서민 경제가 가장 그러니까 결국 저기 그 클린턴이 이제 그 아버지 부시 공격할 때 했던 그 한마디가 예. 어떤 의미에선 진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야라는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언제나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항상 보면은 결국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 실제로 어떤 뭐 이념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예. 그거보다도 이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결국 선거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그럼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예. 바이든의 뭐 선거 공약이나 저도 이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예. 뭐 국내 미국 국내 문제는 우리가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역시 무역 통상 이슈인데. 뭐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정치 외교 이슈가 있을 텐데 예. 일단 뭐 제가 전공이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이고 사실 예. 정치 쪽은 이제 그 경제학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정치 전공하신 분들의 예. 말씀을 이제 듣는 정도 수준이라서. 예. 자, 정치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무역 통상 이슈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네. 그 이제 트럼프 같이 이제 즉흥적인 이제 정책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은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나. 네. 그 다음에 트럼프처럼 이제 막무가내로 힘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대화와 설득이 통하는 상대가 아닐까 하는 이제 네.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말에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이 정책 시행할 거면 네. 이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날 거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트럼프 때 이제 그 가장 특징적인 이제 그 무역 정책인 그 보호무역주의 네. 이런 게 이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동맹국을 상대로는 좀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네. 또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마냥 이제 뭐 모든 게 다 이제 그 트럼프 이전, 그러니까 오바마 시대 네.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이제 요소들이 있다는 게 이제 좀 약간 안정감은 더 생길 수 있고 예.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예. 거라는 거죠. 예. 예. 다만 이제 바이든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본인 공약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공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게 네. 그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공약들.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이 보호무역하고 관련해서 네. 뭐 이제 후보 시절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뭐 WTO의 규범을 준수하고 WTO를 존중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해놓고서 또 어디 가서는 하지만 필요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슈퍼 301조니 뭐 이런 아,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예, 그 보호무역 조치들을 이제 그 그러니까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부통령 있을 때 TPP 실컷 추진해가지고 이제 네. 비준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아, 이제 그 그 TPP가 뭔지 혹시 아 TPP라는 게 이제 환태평양 이제 경제 동반자 네, 협정이라는 건데. 예, 파트너십 예, 예. 예, 약자인데 예.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제 저기 예. 그러니까 경제 블록이죠. 예, 예. 예. 그 호주부터 예. 해서 태평양을 쭉 둘러싸가지고 동남아, 우리나라, 일본, 예.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에서 저 남미의 태평양 연안 예. 이제 페루, 칠레 같은 나라들까지 쭉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자라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이제 협정인데 예. 그거를 이제 자기가 공들여가지고 이제 비준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예. 이제 그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트럼프가 그거를 그냥 구겨가지고 쓰레기통 넣어버렸는데 이제 그 TPP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진하는 정책인데 정작 작년쯤에 이제 그 대선 도전에서 의향을 비치면서 TPP에 관해서 뭐 지금 현재의 TPP 체제로는 미국은 재가입할 수 없다 뭐라면서 이제 뭐 환경이나 노동 기준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그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 그러니까 미국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은 이제 재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부정하는 이제 이런 네. 게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 후보가 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업들 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라. 네, 리쇼어링. 예, 리쇼어링을 네. 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와라고 네. 실컷 얘기해 놓고서는 또 어디 가서는 이제 대신 이제 법인세 올리겠다. 최저임금 인상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인상했지만 와서 돈 예. 많이 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세금도 많이 내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세금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면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제 요인이 되지 들어오는 요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별로 또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세 발의 피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 그 법인세율을 21%에서 28% 올려놓고 네. 그 28% 올려놓는 것 중에서 10%를 이제 인센티브로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법인세가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되는 거를 동시에 지금 공약으로 그 네. 내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쪽을 갈지 그게 참 제가 바이든의 공약집을 보면서 이제 들은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걸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업종별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수혜 업종이 있고 좀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무역 통상 이슈와 관련돼서 그럼 우리나라가에서는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보고 어떤 업종이 좀 피해를 볼까요? 일단은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를 네.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하고 노동의 네. 문제입니다. 이제 뭐 바이든이 뭐 그 후보 때부터 뭐 자기는 이제
그 환경 이제 보호하고 관련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것도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을 이제 그 통제하는 이제 간섭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탈퇴를 했는데 이걸 다시 뭐 가입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환경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항상 이제 바이든 이제 그 연설할 때 경제 관련 연설할 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니온이거든요. 노조. 이제 그런 이제 노동 문제를 이제 중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은 이제 이 환경에 이제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제 그 철강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산업. 네.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강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석탄을 이제 그 때우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탄소들 배출하는 네. 탄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이제 환경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소위 바이든이 얘기하는 이제 탄소 국경세 그렇게 탄소 배출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그 석탄이나 석유를 떼어서 이제 탄소 배출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일정 이상 이제 못하게 해. 일정까지 일정 그 그 크기만큼만 허용하겠다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예. 게 이제 우리나라 주력 그동안 예, 주력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같은 그래서. 경우에 이제 바이든이 2030년까지 이제 친환경차를 네. 이제 로 전부 바꾸겠다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개발해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 왔던 뭐 엔진 그러니까 휘발유 넣어 가지고 돌아가는 엔진 자체가 이제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그 생산하는 제품 그다음에 생산하는 기술, 생산 공정 이 모든 거를 그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다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실 주력 수출 업종 중에 철강, 예. 뭐 석유화학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쪽은 전부 다 이제 환경 규제를 받게 되면 예.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